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얘기를 해볼게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의 장점은 아까 얘기한 그런 칼리브레이션을 할 수 있다는 거 외에도 많아요. 칼리브레이션만 필요하다면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나 소프트웨어 칼리브레이션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아요. 모니터가 훌륭하게 잘 셋업돼 있다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쓰는 이유는 그 용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더 많은 목적으로 쓰기 위해서예요. 예를 들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되는 모니터가 있어요. 모니터라는 건 뭐예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대신 보여주는 거죠. 모니터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컴퓨터 안에 파일이 있어요. 이 파일을 모니터라는 창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의 창에 색깔이 껴있으면 색깔이 껴있게 이미지가 보이는 거고요, 색깔이 아주 투명하면 투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파일은, 이 투영되기 전에 있는 파일은 여기 있으나 저기 있으나 남한테 있으나 다 똑같거든요. 문제는 보고 있는 그 유리창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내가 내 컴퓨터에서 볼 때는 색이 잘 보여요. 근데 이 파일을 내 친구 핸드폰으로 줬더니 색깔이 이상한 거야. 근데 나는 내 친구 핸드폰에서도 이게 제대로 된 색깔이 보이길 원해요. 그러면 모니터가 해줘야 되는 역할은 뭐예요? 그 핸드폰의 색깔을 시뮬레이션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되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에서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단순히 이 정도가 아니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저쪽에, 이쪽에 인물 사진 보이시죠? 그리고 저기 보이시, 여기 뷰박스에 보면 이쪽 이미지 보이실 거예요. 왼쪽이 작은 거. 저 두 개를 제가 어저께 아침에 와서 한 10분 동안 해서 맞춰놓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 프린트대의 색깔을 미리 모니터가 시뮬레이션 해줄 수 있으면 모니터의 역할은 제대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건 모니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공간은 이만큼이고요. 프린터가 표현할 수 있는 색공간은 요만큼이에요. 그래서 프린터가 모니터를 시뮬레이션 할 수는 없어요. 모니터가 더 많이 보여주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는 그거예요. 내 모니터에서 본 대로 안 나와. 당연히 안 나오죠. 모니터가 더 잘 보이고 더 많은 색깔을 표현할 수 있으니까. 항상 시뮬레이션은 역으로 가야 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장비를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제일 많은 색을 잡을 수 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눈이 보지 못하는 색까지도 잡아놔요. 그래서 적외선 필터 있고 막 이러죠. 적외선도 잡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카메라는. 그런데 모니터에서 보여주는 건 카메라가 가지고 온 정보의 일부분이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모니터들은 대략 한 뭐 3000대 1, 1000대 1 정도의 콘트라스트 비율을 가져요. 이따가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3145라는 모니터가 있는데 얘가 100만 대 1 콘트라스트 비율을 갖는 모니터예요. HDR 레퍼런스 모니터인데 100만 대 1의 개조를 가지고 있어요. 100만 대 1의 개조면 어느 정도냐면요, 사람의 눈이 약간 흐린 날 오전쯤에 그늘 지역 좀 어두운 부분에서의 나오는 개조 정도가 100만 대 1이에요. 그러면 한 낮에 햇빛이 쫙 내리쬐고 있는 공간에서의 개조 대역이 대략 400만 대 1에서 600만 대 1 정도가 나온대요. 그 정도가 되려면 밝기는 엄청나게 밝아져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 모니터가 만들어진 이유는 지금이 아니라 차세대, 다음 세대 극장에서 추구하고 있는 목표점은 HDR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에요. HDR 10 플러스가 있고 HDR 돌비라는 두 가지 그 진영이 있어요. HDR 10 플러스는 삼성이 밀고 있는 규약이고요. 그 다음에 돌비 HDR은 돌비에서 만든 규약이에요. 이 규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이 극장 가서 영화를 보려고 그러죠? 옆에 사람이 뭐 하는지 다 보여요. 너무 밝아서. 낮 같아요. 그 정도 환경에서 영화를 투영할 때 그 개조가 다 보이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이 모니터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모니터에서 HDR은 큰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밝기가 그 정도가 나오지 않아요. 저거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눈부셔요. 저희도 작업할 때 선글라스 쓰고 싶어요. 아주 짜증나요. 어쨌거나 그런 개조 대역보다 더 좁은 개조 대역을 가지고 있는 프린터를 모니터가 시뮬레이션을 못한다? 그거는 말이 안 돼요.
그래서 모니터가 시뮬레이션을 해줘야 되는데 약간의 장치가 필요하고 약간의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것을 포토샵에서도 어느 정도 할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조정했을 경우에 개조라든지 이런 것들이 재현되는 게 상당히 줄어들어요. 개조가 깨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라는 기능이에요. 그러면 모니터 안에 정밀한 컨트롤 보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컨트롤한 대로 컨트롤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조금 있다가 제가 시연을 보여드릴 텐데요. 저 화면에 있는 사진과 프린트와 비교해 보시면 색깔이 조금 더 일치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조금 좀 가슴 아픈 건 지금 저 뷰박스가 원래 프린트용 뷰박스는 아니에요. 그래서 밝기가 너무 밝게 나와서 모니터보다 좀 밝게 보일 거예요. 그건 좀 감안하고 봐주세요. 자, 그리고 그 정도가 전부인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제가 이쪽 모니터로 몇 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얘 때문에 하울링이 나서 잠깐만요. 자, 저쪽이랑 동일한 화면이 나올 거고요. 어떻게 있을까요? 이쪽으로서야 잘 보이실까요? 자, 나머지는 잠깐 내려놓을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저 칼라 내비게이터 7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에이조에서 나오는 에이조 모니터에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을 지원하는 건데요. 거기 보시는 맨 위에 모니터의 스펙이 모니터가 나오죠. 279X라는 모니터예요. 이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모니터는 기본적으로 PC가 보내주는 시그널을 표시할 수만 있어요. 다시 말해서 모니터가 어떤 정보를 PC한테 보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에이조에서 나오는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 모니터는 USB로 연결을 해야 돼요. PC랑 USB를 연결해서 USB가 커뮤니케이션을 해요. 그래서 이 모니터가 지금 상태가 어떠고 어떤 모드로 설정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또 왼쪽에 보시면 이쪽에 리스트가 보여요. 이 리스트가 뭐냐면 색 공간이에요. 아까 설명드린 색 공간. 그래서 이 모니터가 지원하고 있는 것은 BT2020. 이거는 방송쪽 규격에서 사용하는 HDR용 색 영역이에요. 생각보다 상당히 넓은 색 영역이에요. 거의 어도비 RGB에 맞먹는 색 공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BT709, 요거는 지금 FHD에서 적용되고 있는 색 공간이에요. sRGB랑 상당히 유사한 색 공간이에요. 그 다음에 DCI, 들어봤죠 아까? DCI, P3니 뭐 이런 얘기. 그 영화 속에서 쓰는 규격이에요. PQDCI, PQDCI는 뭐냐면 HDR, 다시 말해서 아까 얘기한 그 무지하게 밝은 그 영화를 위한 색공간 커브예요. 그래서 PQDCI로 하면 색깔이 완전히 틀어져요. 이거 보면 다른 이미지들은 다 그지같이 바뀌어요.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에 PQBT2100, 요거는 그 HDR을 방송으로 가져왔을 때 썼을 규격이에요. 방송용 규격이에요. 그래서 색공간도 넓고 밝기 커브도 달라요. 그레이 감마라고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까지 사진이나 어떤 부자든지 그레이 감마는 무조건 2.2를 쓰는데요. HDR로 넘어가면서 2.4로 올라가요. 왜 올라가냐면 기초대학이 넓어져서 그래요. 그래서 색깔이 완전히 틀어지는데요. 나중에 이쪽에 있는 314 모니터에서 한번 직접 확인하세요. 지금 현재 지구상에 있는 모니터 중에서 BT2100을 제대로 재현하는 거의 유일한 모니터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한번 꼭 궁금하세요. 그 다음에 HLG는 뭐냐면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아까 얘기한 대로 PQ가 2.4 감마라고 그랬잖아요. 이 감마를 제대로 표현하려면 저렇게 붙인 모니터가 있어야 돼요. 저 모니터 4,000만원이에요. 왜 붙인다고 그런지 아실 것 같죠? 저 모니터의 시작 가격은 보통 4,000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일반 모니터에서 재현할 방법이 없으니까 잔머리를 굴린 거예요. 소니랑 파나소닉이랑 얘네들이. 그래서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라는 게 뭐냐면 밑에 로그 감마는 이렇게 가다가 2.4로 가다가 표현 안 되는 영역은 그냥 일직선으로 뽑아버린 거예요. 여러 개의 감마 값을 섞어놨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로그 감마.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어도비 RGB.
SR처럼 놔드린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중에서 사진 분야에서 쓰실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예요. 그리고 추가로 내가 이 모니터가 재현할 수 있는 것들을 설정할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칼이라고 선택이 돼 있죠. 이건 뭐냐면 저 모니터는 제가 오늘 세팅해 놓은 값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두릭스 글라시라고 써 있죠. 이게 뭐냐면 요 앞에 가시면 두릭스라는 테이프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제가 글라시어라는 테이프를 하나 얻어왔어요. 그리고 그 테이프를 뽑은 거예요. 저기 아까. 그리고 나서 뽑으면서 보니까 색깔이 기존의 프로파일과 좀 안 맞아서 저희 엑스라이즈에서 나오는 이런 스튜디오로 차트를 읽어서 프로파일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모니터에다 비교해봤더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SRGB, 어도비 RGB 보니까 색깔이 조금 일치가 안 돼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얘를 연결하면요. 얘가 페이퍼의 컬러를 측정할 수가 있어요. 저 조명 상태에서 페이퍼의 컬러 한 25cm에서 눌러서 딱 찍어주면 페이퍼 베이스 농도, 밝기 이런 것들이 측정이 돼요. 그러면 그걸 반영해서 이렇게 프로파일을 만들어줘요. 그럼 이 프로파일을 만든 걸 지금 저 모니터가 재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린트된 저 종이와 포토샵에서 보여주고 있는 저 사진과 색깔이 어느 정도 일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키포인트는 어느 정도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아날로그에 관련되어 있는 거예요. 이건 디지털에 관련된 게 아니에요. 만약에 디지털에 관련된 거라면 정확히 일치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사람 눈으로 본다는 건 뭐예요? 결국엔 빛이라는 거죠. 빛은 물성이에요. 물성은 아날로그고 아날로그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라는 게 두께예요. 그 오차가 내 눈이 허용하는 정도, 내가 허용하는 정도 안에만 들어오면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 정도까지는 맞출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에는 신뢰성이 없으니까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예요. 베이스가 구도가 얼마인지, 그 다음에 밝기가 얼마인지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이거를 프로파일링을 하면서 맞춰보니까 저 조명이 지금 350 캔들라 정도가 나와요. 쟤는 원래 프로덕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조명이에요. 제품이나 이런 것들 있죠. 물건이나 이런 거. 색깔 보려고. 근데 사진용은 원래 밝기 조절이 되는 램프를 사용해요. 그런 걸 쓰게 되면 밝기를 모니터 밝기와 맞출 수가 있어요. 모니터는 여러분들이 쓰는 집안 환경에서는 대략 120 캔들라 정도면 충분해요. 더 이상 밝게 하지 않아도 선명하게 잘 보이거든요. 그런데 쟤는 350 캔들라가 돼 있어서 그것까지 이 모니터를 밝게 올리고 싶지만 웬만한 모니터들은 350 캔들라까지 올라가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낮춰놨어요. 제가 180 캔들라 정도까지만 올라가도록 맞춰서 프로파일링을 한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요 메뉴를 한번 바꿔볼 거예요. 그런데 바꾸면 이 모니터에서 전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 모니터에 나오는 건 저 컴퓨터에서 포트 두 개로 모니터로 하나 보내고 저쪽으로 하나 보내요. 보내는 시그널은 동일해요. 그런데 이 모니터가 하드웨어 컨트롤이 되다 보니까 얘가 선택하면 이 안에 있는 컨트롤 보드가 색 공간을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니터만 색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한번 보세요. 제일 확 색이 바뀔 만한 거는 이런 거. 그러면 이게 시간이 제일 오래 걸려요. 바뀌는 게 하이브리드 로그 한 번. 얘랑 쟤랑 보면 차이가 이제 또 확 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면 더 이상해져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얘기한 대로 모니터의 밝기가 천 캔들라가 나오는 무지막지한 모니터에서 보는 색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완전히 틀어지죠. 그리고 영화용 PQ, DCI도 그렇고요. DCI.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여러분들 애플 아이폰이나 애플에서 나오는 그 아이맥이나 이런 모든 디스플레이가 지금 DCI P3로 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애플은 이미 출판, 인쇄 다 버렸어요. 지금 가고 있는 지향점은 오로지 영화, 영상이에요. 실제로 그쪽의 비즈니스가 제일 크기 때문에 모든 규격을 그쪽으로 바꿔서 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편승해서 가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내가 동영상을 하지 않는데 거기에 매달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용도로 쓸 때는 요 설정값을 가져가는 거고요. 요거는 이제 방송, 지금 FHD 방송에서 쓰는 컬러, 그 다음에 요거는 차세대 사용하게 될 컬러,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칼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시면 제가 몇 가지 더 했어요. 그래서 또 하나가 뭐였냐면 저 옆에도 종이가 하나 더 있는데요. 조금 다른 종이들도 아까와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러 종이를 쓴다. 그럼 그 종이들을 미리 만들어 놓고 그때그때 바꿔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모니터의 하드웨어 칼리브레이션이 된다는 것은 바로 이런 기능을 쓸 수 있다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저 기능을 효과적으로 쓰셔야만 에이저 모니터를 제대로 활용하실 수 있는 겁니다. 여기까지예요. 첫 번째 강의는.